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근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나이키에서 봤을 때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판단할 부분이지 그걸 직접 나이키에서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더 당근만 부각되는, 당근만 생각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에어포스 1 포장마차 리뷰할 건데 나이키는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5년 주기로 해서 기념 모델을 만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스니커즈 5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나이키에서 언급한 대로라면은 이 제품은 한국 스니커즈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해외 발매는 안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카시나나 뭐 아트모스 같은 데서 발매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매된 수량이 이 제품 수량의 전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나이키가 기념 모델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레어한 제품이 될 겁니다.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포장마차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나이키에서 왜 이런 마케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나이키에서 이름은 포장마차라고 하고서 본인들이 직접 이게 포장마차인지 당근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뭐 샘플도 받아봤을 거고 그때 관계자들이 어쩌면은 아이씨 됐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당근 마켓 같은데?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을 한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된것 같습니다. 거기서 직접 언급을 하는 바람에 당근 마켓이 그냥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을 당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근데 나이키가 이 제품을 당근하고 비교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거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당연히 포장마차라고 인식을 했던 제품이 그 당근하고 비교한 걸 보고 나서 이 제품 직접 받아보니까 당근 마켓처럼 보입니다. 나이키에서 왜 그거를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주황색 부분인데 실제 보면은 포장마차 같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보니까 이 주황색 부분이 포장마차처럼 보였어야지 이 뒷부분에 텐트의 디자인에서 가져왔다는 이 실탭이나 투명한 음료수병에서 가져왔다는 이 혀탭 그리고 인솔에 있는 이 그래픽들 소주박스나 포장마차에서 사용되는 그릇에서나 볼 법한 이 초록색이 전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황색이 완전히 포장마차의 느낌을 냈어야지만 나머지 부분도 살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황색에 실제 포장마차에 사용되는 방수포 같은 거 사용을 했다면은 훨씬 더 포장마차다웠겠다 할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신발이 신는 거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분명 문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유니언 덩크 같은 데 사용됐던 그런 소재들,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렇게 벗길 수 있는 소재에 주황색을 사용을 했더라면은 소비자들이 이 신발을 당근으로 인식하는 일은 아마 현재 적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부분이고 실제 상품 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기념하는 제품들 중에 이 제품처럼 빨간색이나 파란색 사용 안한 것만 해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장마차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색상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좀 밝을 거다, 좀 눈에 튈 거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 주황색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톤 다운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에 사용된 이 미색하고 이 주황색 컬러하고 상당히 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다 보니까 이 주황색 자체는 그렇게 튀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제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투톤 제품들 뭐 봄고래나 뭐 그레이 컬러 사용된 거, 네이비 컬러 사용된 거 솔직히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제품 기념 모델이다 보니까 사서 보관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접 신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품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되는 부분인데 상품에 관심 있는데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저는 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이키가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많이 한국을 기념하는 제품을 만들지 알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한국 스니커즈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어쩌면은 상당히 좀 레어한 제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를 떠나서 지금 좀 구하기 손쉬울 때 내가 관심이 있다면은 구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이즈 선택하실 때뭐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 사이즈 신어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에어포스 1 신을 때는 좀 반다운하고 신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신을 때는 제 발이 좀 변한 건지 아니면은 그 에어포스 1의 쉐입이 조금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정 사이즈 신어야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업 정도 하셔야 될것 같고 발볼 넓고 발등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선에서 구입하시면은 좀 편하고 좀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